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병아리나 또는 오리를 사다가 입양하다가 키워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저.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작은 병아리들이 오늘 여기에 굉장히 많이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려조로 굉장히 작은 미니 메추리,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닭인 브라마닭 병아리가 부활을 했는데 그 친구들 비교하면서 보면서 사육 방법이라든지 귀여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왔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기릿. 와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좋아요. 날씨도 좋고. 아이고 다육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다다 안녕하세요. 아 또 오늘 뵙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딨나요? 그 엄청 큰 친구, 엄청 작은 친구. 아 여긴가요? 자 와 저번에도 왔었는데 와 뭐야? 아구 병아리 친구도 엄청 많아요 지금. 혹시 얘네는 무슨 병아리예요? 얘네는 지금 브라마도 있고요. 아 얘네가 브라마예요? 네. 어, 실키들도 있고요. 버프 실키라고 해서 미국 닭, 아메리칸 버프 실키라고. 아 포동포동한 애들. 아 귀여워. 진짜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입양해서 저는 이제 100원에 300원에 입양을 해서 많이 길러서 닭도 된 적도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병아리 안 길러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전 국민이 키워본. 와 지금 다리에 털 있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얘가 브라마라고 하고요. 실키는 조금 동글동글해서 조그만한 애들이 실키예요. 머리에 뽕이 있어요 실키는. 아 뽕이요? 뽕? 제가 아는 뽕? 뭐 옆에 와 이거 뭐야? 오 엄청 작아요. 지금 미니 메추리인데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어느 정도 큰 애들이에요. 이게 큰 아이들이에요? 네, 조금 큰 애들이에요. 와 아 이게 보니까 여기 그 깃털 배드민턴 나왔네요. 네 이제 털갈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작은 친구가 미니 메추리 이고요. 이 큰 애가 그 네, 저는 이제 폴리시라고 백머리 폴리시 병아리예요. 아 지금 3일 됐어요 나온지. 아, 3일 됐는데 네.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제가 미니 메추리랑 우리 병아리 친구들 야외에 나가서 한번 먹이도 먹이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 사장님 미럼 기르시네요. 네 이거 다 닭 간식으로 주려고 열심히 한번 길러보고 있습니다. 야 제가 나중에 만 마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만 마리. 저는 만 마리를 병아리에게 저 보았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생각난다. 저 병아리 보면 이제 추억이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서 병아리 아저씨 기억난다. 아저씨 수컷 한 컷 골라주세요. 와 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여기에 엄청 큰 닭이 있고 좀 특이한 애도 있거든요. 그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병아리 삐약이들 와 옮기신다. 와 여러분들 이게 태어난 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병아리 친구들인데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우선 이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닭 브라마 닭이라는 병아리고요. 여기 주먹이랑 비교했을 때도 작은데 여기 보시면 미니 메추리 친구도 엄청나게 작은 모습 볼 수 있죠? 너무 이뻐요 지금. 뭐가요? 세라마요. 이거는 세계에서 뭐라고요? 제일 작은 닭이에요. 이게 흰 색깔 세 마리가. 와. 다 큰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 뭘 주먹만한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지금 크기 시작한 애들 같은데 이게 닭 모양이긴 합니다. 오. 하하 귀여워. 귀여워라. 근데 여러분들 그 이 친구들은 사실 가정에서 키우면은 조금 힘들고 보통 시골이나 앞마당이 있어서 흙이랑 돌 같이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 키우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오오비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자꾸 실내에서 사육하니까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가까운 농장에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사를 가시긴 하셨지만 무튼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미니 메추리거든요. 손에 올렸을 때 완전하게 크기 차이가 나는데 이 미니 메추리마저도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커가지고 이렇게 큰 거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귀염뽕짝한 것 같아요. 번지점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같이 한 마리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는구만. 너 미니 메추리 혼내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크기가 크고 작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큰 친구가 있으니까 쪼네요. 그래서 지금 발견하자마자 지금 빼고 있는데 혼나요 그러면. 자는 척.
와,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아이고 귀여미. 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와, 저 뭐야? 저기 안에 알 엄청 많은데요? 지금 저게 어제부터 나온 알이에요. 알을 얘네가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정말 많이 났습니다. 지금 시기에. 얘네는 열면 후다닥 나오죠? 후다닥까지는 아니고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아,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이 친구들이 그 많은 분들이 키우는 미니 메추리거든요. 수명이 엄청 긴 편은 아니지만 살기 쉽고 작고 이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메추리인데. 자, 알 좀 뺄게요. 아, 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며칠 만에 나온 거죠? 이게 지금 3일이요. 3일 만에요? 네. 와, 번식력 대단하구나. 와, 지금 어미가 지금 이게 품고 있는 건데, 저 친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화를 알아서 하겠죠? 인큐베이터 안 가도 되겠죠? 오. 지금 수거해온 알들이 있는데, 아, 여기서 부화시키시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배기는 꽁이고요. 꽁이에요? 네, 꽁알입니다. 꽁도?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꽁 처음에 태어나면 병아리 똑같이 생겼어? 네, 똑같아요. 어, 진짜요? 똑같은데? 메추리가 좀 큰 병아리야. 아, 네, 메추리 같은 병아리예요. 와, 여러분들 꽁도 먹고, 뭐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뭐지? 와, 이게 알 크기 차이가, 그 브라마 알은 훨씬 크죠? 이게 브라마 알이에요. 아, 이게 브라마 네. 알이에요? 야, 이게 알부터 태생이 다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와, 지금 이틀 3일 만에 알이 이만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있어야 부화하나요? 얘네는 이게 20일 정도 뒤면은 다 이제 하나씩 깨고 나옵니다. 아, 20일 정도? 네. 오. 근데 이거 부화시키면 분양도 하시는 거예요? 아, 분양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애들이 좋아해서 병아리 때 많이 분양되고 있어요. 오. 자, 꽁 알룸치러. 이 친구들은 제가 채집하다 보면 많이 보이는 친구들인데, 와, 얘 왜 안 도망가지? 품고 있어서. 아, 저거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신기하죠? 지금 사장님 지금 꽁알 훔쳤습니다. 아, 훔친 게 아니죠. 와, 참고로 여기 동물원 아니에요. 카페 왔어요. 와, 여러분, 제가 전에 왔을 때 네. 왔던 병아리들이 지금 이만큼 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병아리. 와, 지금 엄청 많이 컸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일반 닭의 거의 두 배 크기인데 지금 작아 보이시죠, 여러분? 와, 그리고 여기 인도 스플래시 브라마라고 써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크네. 잠깐만, 너 살려봐. 진짜 가지 말라고. 나 한 번만 들어갈게. 진짜 괜찮지? 오, 깜짝 놀랐다. 와, 다리가 어마무시하네. 쌈딱인가 봐요 거의. 그리고 여기에 브루 골드 브라마라고 있는데 얘도 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 자체가 너무 이쁜데요. 지금 닭 친구들이, 저는 그냥 약간 갈색깔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무늬가 너무 이쁜 친구들이 많고요. 이 친구는 암컷 같고 이 친구는 순컷 같은데. 잠깐 일로 와봐. 셀카 한 번만 찍자. 호로로. 오랜만에 나랑 셀카 찍는다. 찍는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친구는 일본의 그 닭이라고 합니다. 긴 꼬리 닭이라고 하는데, 오, 꼬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제가 요번에 이 친구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공략새를 제가 제주도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알이 있을 텐데, 긴 꼬리 닭의 알라. 야, 넌 알 안 났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 있죠? 얼굴에 털이 덮여 있는데 거의 실키백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오. 야, 너도 되게 호전적이구나. 아!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늘 공격을 하냐. 아! 근데 마지막으로 너무 이쁜 층계, 바로 금계인데, 야, 이런 친구들도 여기 와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늘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다시 동심에 들어가서 우리 병아리 친구들도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 생김새가 약간, 그 아래 있는 거 그 뭐야? 그 약간 특이하게 생겼네. 자,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독특한 친구들을 만나봐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